쿠키커터. 이름만 스윗한 이상어는 자신보다 더 큰 상대의 피부를 날카로운 아래턱을 이용해 한입 크기의 쿠키로 치환시킨다. 상악 34열, 하악 30열 정도의 치아열이 있으며 입술은 흡착 생활을 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진화하였고, 쿠키커터 상어의 크게 한입은 평균적으로 가로 5cm, 세로 7cm의 구덩이를 남기며, 야 나 진짜 한입만. 상어의 특성상 일생 동안 이빨이 빠지고 자라고를 반복하는데, 얘네는 빠진 이빨의 일부를 먹어서 칼슘으로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시켜 이빨을 만드는데 재활용한다. 쿠키커터 상어는 난태생으로 자궁에서 12에서 22개월 동안 완전히 발달되어 사냥을 시작할 준비가 된 약 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 미 해군 잠수함은 소련의 비밀무기에 의해 고무돔과 전기 케이블의 공격을 받아 눈이 멀어, 야 이거 왜 이래? 치마에 쳐야겠는데요? 정비를 위해 철수했지만 범인은 소련이 아닌 쿠키커터 상어였다.